우와,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다고요?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이곳은 바로 화성입니다. 안녕하세요, 코비가이토 PD입니다. 오늘 저는 이 화성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색다른 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. 그래서 처음 찾아온 곳은 바로 공룡알 화석지입니다. 공룡알 화석지는 정말 넓은 부지에 이 관련 건물 하나만 달랑 있을 만큼 약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이 도착해서 건너편을 가보면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나?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넓은 초원 같은 게 펼쳐져 있습니다. 아프리카에 가보진 않았지만 아프리카의 초원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색적이었는데요. 그래서 이 부근을 한국의 세렝게티라고 불린다고 합니다. 사실 원래는 이 바로 옆에 있는 수섬이 더 한국의 세렝게티라고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알려졌던 곳인데요. 이곳을 아는 사람들이 일몰 시간에 찾아가서 이 수섬의 신기하고 독특한 모습을 찾아 떠나곤 했었습니다. 지금 이맘때쯤 되면 이곳 주변에는 삘기가 피어서 이 화려한 은색을 뽐내고 있는데요. 마치 가을의 억새들처럼 은색으로 펼쳐진 모습들이 정말 신비로웠습니다. 제가 갔던 날은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끼었지만 오히려 미세먼지가 끼니까 뒤에 건물들이 안 보여서 더 아프리카 같은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. 서울에서 1시간만 가면 볼 수 있는 이 화성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는데요. 화석지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뜨거운 햇빛이 계속해서 내리치고 평지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거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. 한 5분에서 10분 사이를 걷다 보면 이 공룡알 화석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. 이 지층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고 그 화석지가 있는 것도 정말 신기하게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. 이 한국의 세렝게티 수섬과 공룡알 화석지, 색다른 뷰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는 화성의 여행지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색다른 뷰를 볼 수 있다는 곳이 있어서 찾아봤는데요. 그곳은 바로 전곡항입니다. 전곡항이 왜 색다른 뷰일까 해서 와봤는데 이 요트들이 가득 들어져 있어서 저는 색다른 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특히 이곳은 일몰 시간에 와야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전곡항에 세워진 요트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탄도항의 풍력발전소와 그 누에섬이 보이는 일몰 포인트로도 유명한데요. 탄도항에서도 일몰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넓게 보고 싶다면 이 전곡항에 오셔서 일몰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곳에 와서 요트를 한번 타고 싶었는데 의외로 손쉽게 요트를 탈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. 저는 2만원을 내고 요트를 탈 수가 있었는데요. 이 앞바다에 1시간 정도 나갔다 오는 코스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새로운 액티비티를 즐길 수가 있어서 좋았는데요. 특히 일몰 시간에 맞춰서 낙조를 볼 수 있는 요트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몰 시간에 맞춰서 요트를 타고 한 바퀴 나갔다 오는 거를 추천합니다. 그 옆에는 바로 제부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제부도는 물때에 맞춰서 하루에 두 번 정도 길이 열리기 때문에 꼭 제부도에 가시는 분들은 물때를 참고하셔야 합니다. 이 제부도에 섬을 쭉 따라서 만들어 있는 제비 꼬리길은 이 제부도 뒤쪽을 따라서 이 걷는 길이 쭉 펼쳐져 있고 이 바다를 보면서 걷는 재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.
금계곡이 피어있는 이 제부도에서 바닷길을 쭉 걸어보는 것도 저는 이 화성에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. 물이 빠졌을 때는 이 밑에 갯벌까지 내려가 볼 수 있던데요. 하지만 여기 갯벌은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이기 때문에 함부로 도전하는 것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면 해수욕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쭉 걸어서 해수욕장까지 즐겨보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화성 안에 사람들에게 아직 잘 안 알려진 식물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. 여기는 바로 우리꽃 식물원입니다.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직원분들이 많을 정도로 아직까진 안 알려진 곳인데요. 여기는 아무래도 식물원이기 때문에 안에 잘 정돈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서 구경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처음 들어가서 맞이하는 온실을 벗어나면 이 여름과 관련된 꽃들이 한아름 피어 있는데요. 색깔들이 정말 다양하게 피어 있어서 저는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왼쪽 언덕으로 올라가면 금계곡이 피어 있는 곳과 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곳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. 이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시설도 있고 또 데크가 있어서 이곳에서 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화려한 꽃도 보고 싶고 사람들이 없는 자연을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우리꽃 식물원을 방문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말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제가 드리는 꿀팁은 조금은 피곤하겠지만 일요일 날 일몰을 보러 갔다 오시면 갔다 오는 길도 하나도 안 막히기 때문에 저는 일요일 날 여행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렇게 화성의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요. 정말 한국의 세렝게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색적이고 독특한 여행지를 만날 수 있는 화성이었습니다. 나는 조금 색다른 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성에 꼭 방문하셔서 세렝게티 같은 이곳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